엑스워크트입니다. 일본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과 유학생분들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인 분들은 지구의 종말이 온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이후로 지금 수많은 지진들이 계속 일본에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와카야마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카이 트러플이라든지 지금 일본의 수많은 지진들, 지금 2월 13일 날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7.3 지진이 있은 이후로, 그다음에 또그 미야기현의 그 해역에서 7.2의 강진, 3월 20일 계속해서 그 이후로 지진들이 강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4월 12일 저녁 11시 26분입니다. 현 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일본의 낮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낮에서 벌써 제가 낮에로만 7차가 있었던 방송을 제가 했죠. 8차, 9차 계속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5.2의 강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요. 여기는 그 바로 그 대만과 110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 요나쿤입니다. 요나쿤이 4.3 또 났죠, 오늘. 그리고 여기는 화산섬으로 보이죠, 볼케이노. 네, 볼케이노 5.2. 여기는 저 마리아나 제도죠. 마리아나 이쪽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 마리아나하고 계속 즉이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진이 난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본의 대지진의 전조현상을 볼때이 마리아나부터 북마리아나, 그다음에 화산섬, 오가사와라, 본인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즈 제도로 이루어지는 이 일직선 코스, 이런 코스가 여러 번 반복될 때, 이것이 여러 번 지속될 때 대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이제 그 대지진 전조현상 중에 하나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말씀드렸었죠, 그때. 잠시만요. Y자 곡선을 그릴 때, 잠시만요. Y자 곡선을 그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면은 여기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그 케르마덱하고 지스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케르마덱인데 밑에 지스본이 있어요. 지스본을 통해서 여기는 어디 로열티인가요? 아, 피지입니다. 이게 그 보시면요, 이게 그 Y자 곡선을 그릴 때 이렇게 지진이 지스본, 케르마덱, 피지, 뭐 사모아, 솔로몬, 로얄티, 뉴칼레도니아, 그다음에 또 어디죠? 그래서 그쪽입니다. 그다음에 그 파피아뉴기니 올라갑니다. 아, 여기 그 바누아투죠. 바누아투를 치고서 파피아뉴기니로 올라가죠. 그리고서 이제 파피아뉴기니까지 오면은 파피아뉴기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파피아뉴기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로,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Y자를 그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올 때, 이게 뉴질랜드를 해서 이렇게 쭉 왔죠. 솔로몬, 뭐 사모아, 그다음에 바누아투, 통가, 피지, 그리고 뭐 저기 여러 저기 로얄티, 뉴칼레도니아를 통해서 그 파피아뉴기니를 치고서 Y자 곡선을 그리면서 일본을 칠 때, 대만하고 이때가 또 대지진의 전조현상이고요. 세 번째 일본의 대지진의 전조현상,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같이 지진이 움직이고 있죠. 지진이 움직이고 있으면서 대만을 통해서 대만 연합군, 대만 홍춘에서 시작해 청춘에서 연합군이, 그다음에 이또만, 나제, 뭐 쿠리오 계속 하죠. 그다음에 그 쿠릴 저기 아일랜드 해서, 류쿠 있습니다. 류쿠 아일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죠. 이런 현상을 보일 때,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마모토가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기 그 어디죠? 그러니까 사쿠라지마가 있는 큐슈 카고시마 현 쪽입니다. 이 카고시마가 위험할 때, 이때가 구마모토 대지, 그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리스크 캄차스키 7.0 찍을 때 9. 또 7.0 구마모토 찍었었죠. 에콰도르 7.8 찍었고요. 이때가 이게 또 이제 대지진의 전조현상, 이게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 북쪽도 있습니다. 네 번째 또 전쟁에서 한번더 본다면 이제 이 알류산 열도를 치고서 여기 알래스카도 지진 났죠? 알류산 열도를 치고 이 알류산 열도에서 다시 이제 캄차카 쿠릴 열도 이런 식으로 치게 되죠. 이런 곡선을 그릴 때, 그다음에 그 사할린 쪽으로도 영향을 줄 때, 이때 이제 그또 대진의 전조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전조 현상들이 지금 일본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본에 대지진이 날것 같아.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 어떤 예측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무슨 어떤 하나의 예측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의 개인적인 private opinion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에요. 그걸 분명히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떤 지진의 양상이, 그네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네 가지 양상이 이제 대진의 어떤 전조현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최근에 또안 좋은 것은 일본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서일본 쪽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아키타에서 지진이 났어 지역에서 안 좋은 상황들. 그다음에 홋카이도에서도 지진이 지금 계속 나고 있는 노마리 원전 폭발에 의해서 이제 지금 저기 그 오염수도 지금 일본에서 지금 방출로 거의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죠. 이제 내일 결정을 하죠. 13일 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내일 결정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뭐,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방출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이런 식으로 지금 불의고리 라인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요. 일본의 이 상황을 보시면은, 지진이 계속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진은 하늘에 있는 별하고 마찬가지로 별점 우리 보죠. 별점을 보고서 운명을 예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Y자 곡선이나 이게 이러한 삼각형 모양, 어떠한 그 모양을 어떤 그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하나의 그 어떤 쉐이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직선 거리로 치죠. 그래서 올라가서 치죠. 삼각형 모양을 만들죠. 하나의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쉐이프가 될 때, 이런 걸, 역시 우리가 그 지진의 저기 별점을 보지 않습니까? 별의 모양을 보고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진도 저는 그런 걸볼수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정말, 얼마, 오래 전은 아닙니다. 과거라 그래서. 정말 죽을 뻔 했다가 겨우겨우 살아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까 그 전에는 저는 인생을 굉장히 좀, 글쎄요, 이제 좀 관념적이면서 좀 피상적,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 관념적, 피상적인 어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사색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죽다 살아난 이후로 정말로 저는 다시 살아난, 정말 거의 죽을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현재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걸 좀더 심층적이고 좀더 객관적이고 좀더 현실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일을 관찰시키는 데 있어서 좀더 심층적,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해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좀더 이렇게 분석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라면 이런 식으로 안 봤습니다. 어떤 지진을 볼 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점이라는 것이요. 별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사물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판단, 운명, 숙명을 보지 않습니까? 그건 서양도 그렇고, 별점은 서양도 봅니다. 서양인들도 굉장히 맹신하고 많이 믿습니다. 저기, 동양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북두칠성이라든지 여러 별의 모양을 보죠. 글쎄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약간 또 지진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은 우리 우주를 설계하시면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당연히 설계를 하고 계시겠죠. 본인이 주인공이니까. 그쵸?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신이 설계한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신의 그 1인칭이 누구겠어요? 신이죠. 그 신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분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가 지금 보십시오.
작년 12월 21일 날, 800년 만에, 800년 만에, 무려 800년 만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목성, 그리고 토성이 하나가 됐어요. 거의 일직선상에서 만났습니다. 근접해서요. 800년 만에요. 그럼 작년 12월 21일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별이 하나가 된그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인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된 그날, 그럼 작년 12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뭐 이제 동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어떠한 자연 뭐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그런 또 그런 걸로 보기도 하지만 그런 어떠한 것 이외에 작년 12월 21일 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새벽 2시에 제가 한 2시 정도 이렇게 2시쯤 넘었는데 한 2시 정도에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800년 만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시기에 일본에 대지진이 났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뭐 해와 달, 이런 태양계 행성을 보고서 수많은 별들을 보고서 우리가 운명을 판단하죠. 그건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의 분들이 태양계의 별을 보시고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별이 800년 만에 목성과 토성이 하나가 되는 그 시점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났단 말입니다. 바로 그날. 그럼 올해 2021년 어떻다 일본에? 당연히 안 좋죠. 지진으로 봐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뭔가 큰 일이 날것 같다는 얘기인가죠. 뭐 좋다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한건 제가 일본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안 좋다.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021년에 일본에 큰 일이 날 거는 분명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칠레에서 칠레 이아벨 이키케 계속 지금 아르헨티나죠. 여기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계속 나죠. 안타깝습니다. 볼리비아. 또 최근에 또 여기 바로 붙어있는 칠레에서 계속 지났었어요. 이아벨 이키케부터 계속해가지고 오늘은 또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나네요. 또 볼리비아까지 나고요. 계속해서 이 남미 쪽에서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또이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사이에는 여기서도 지진이 났었죠. 대지진이 과거 났던 곳입니다. 푸에르토리코 쪽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테말라 쪽 같은 잠시만요. 과테말라죠? 아 멕시코 4.5. 바로 과테말라 쪽. 과테말라도 지금 저기 화산 폭발 계속 해가지고 지금 뭐지죠? 저기 파카야 계속해서 지금 푸에고하고. 현재 나고 있습니다. 안다가 멕시코 계속해서 또 멕시코 지금 멕시코가 요동치상 일본 여기 역시 일본이 굉장히 여기 또 뉴멕시코 일단 오클라호마와 이 셰일가스와 그 석유 채굴 과정에서 인공적인 염수를 땅에 주입하면서 만들어진 인공 지진입니다. 다 샌프란시스코 쪽이 여기 역시 캘리포니아 샌 안드레스 계속 요동치고 있죠. 알래스카에서 지진 아까 알리산 열도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